신동인 선수가 출전했거든요, 지금. 야, 신동인 선수도 근데 못하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어떤 모습 보여줄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신동인 선수도 저번 경기 나왔는데, 그렇죠. 박창호 선수한테 아쉽게 패배를 했었거든요. 과연, 아이고, 조폭님, 반갑습니다. 위코 조폭님, 반갑습니다. 야, 일단은 자막 수정하고 바로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인택 선수가 5시고, 신동인 선수가 11시. 일단은 현재 5시 진영에 안인택 선수고요. 보라 색깔이고, 위코 소닉 아이디 쓰고 있고, 11시 위코 나적 아이디 쓰고 있는 갈 색깔, 신동인 선수입니다. 과연 신동인 선수가 어떤 모습 보여줄까요? 보겠습니다. 안인택 선수는 잠시만요. 안인택 선수가 제가 봤을 때 승패가 플러스 4로 알고 있는데 승패가 이제 5가 됐기 때문에 이제 2부리그는 확정인 것 같습니다. 볼게요. 잠시만요. 3부리그에서 안인택 선수가 그렇죠. 지금 현재 4승 0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승 0패이기 때문에 1승, 2승을 추가했기 때문에 2부 리그 확정입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안인택 선수가 입구를 막아주는 플레이고, 신동인 선수가 마당을 먹어주고 있고요. 12도는 앞마당까지 해줬고요. 야, 지금 안인택 선수가 이러면서 지금 가스통까지 지으면서 일단 SCV를 좀더 돌렸거든요. SCV 돌렸습니다. 과장님은 멸망전 때 팀플 많이 이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두 번인가 세번 이겼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전진 팩토리 해주고 있는 모습에 안인택 선수 그렇죠 안인택 선수가 전진 팩토리 해줍니다. 야, 전진 팩토리까지 해주고 있는 모습에 안인택 선수고 안인택 선수가 빌드를 계속해서 잘 짜오고 있고 이러면서 신동인 선수는 2회차의 뮤탈리스크를 준비해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안인택 선수, 아, 지금 신동인 선수가 입구를 막은 걸로 봐서는 본진의 팩토리를 오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 오버로드로 빨리 마당이 있나, 없나 확인만 해주면 됩니다. 지금. 마당이 없는 거를 확인했으면은 바로 마당에 성큰을 박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그렇죠. 갑니다. 갑니다. 그렇죠. 갑니다. 없는 거 확인했죠, 지금, 신동인 선수가. 그렇죠. 없어요. 없는 거 확인했어요, 지금. 그렇죠. 없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큰을 박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야, 이러면서 근데 지금 전진 팩토리가 준비된 게 다가 아니다. 나는 투스타 레이스다. 야, 안인택 선수가 투스타 레이스 준비해주고 있고요, 지금. 야, 투스타 레이스인데요. 이러면서, 신동희 선수도 이제 뭔가 이상하다. 왜냐면 아까 팩토리를 전진해서 지은 거 봤거든요, 매치 포인트에서.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지금 정찰해주고 있는 모습에 신동희 선수고요. 신동희 선수가 꼼꼼하게 정찰해주고 있고, 아직까지도 마당 없는 거를 확인했죠, 지금. 마당 없는 거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어요, 지금. SCV 안 붙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팩토리. 그렇죠. 팩토리나 지금 레이스 조금씩이라도 예상은 할수 있거든요. 과연 예상을 할수 있을지 지금. 이러면서 스파이어 올라가고 있는 모습에 신동인 선수고요. 레이스 두개 찍었어요, 지금. 직장인 스타일이 좋지. 아프리카. 야, 그거 우승했어야 되는데. 아쉽네. 야, 이러면서 지금 어떻게 할지 스파이어는 올라갔는데 레이스 이제 곧 있으면 뜨거든요, 지금. 안인택 선수가 안인택 선수가 곧 있으면 뜹니다 지금 안인택 선수가 곧 있으면 뮤탈리스크 아 레이스가 뜨고 뮤탈리스크가 과연
바로 떠주면서. 근데 무탈리스크도 상당히 빠르거든요 지금 스파이어에서. 일단은 지금 컨트롤타워까지 달아주면서 경찰 공무원 형님 이러면서 일단 레이스로 오버로드 찾아주는 모습에 안인택 선수고요. 안인택 선수가 지금 잡아주고 있는 모습에 오버로드 1킬 해줬고요. 1킬 해줬고 이것도 2킬 안인택 선수가. 어? 야 이렇게 되면 지금 말릴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신동훈 선수가 오버로드 막혔어요 지금. 일단 오버로드 바로 뚫어주는 모습이긴 하나 바로 뚫려. 아 이거 지금 큰일 났는데요 안인택 선수가. 아 안인택이 아니라 지금 신동훈 선수가 약간 큰일 났습니다. 본진에 또 피터리가 앉았거든요 지금. 야 이거 큰일 났어요 지금. 오버로드를 계속해서 지금 잡아주면서 인구수를 막히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 인구수 계속해서 막혀있어요 지금. 야 레이스 3기 3기고요 지금. 스컬지 나왔죠. 그래도 스컬지 나와가지고. 아 근데 본진에 벌쳐 이러면서 레이스 컨트롤 그렇죠 레이스 컨트롤 쉽거든요. 그렇죠. 야 레이스 잡아주는 모습이고. 야 이거 신동희 선수가 너무 말렸는데요 지금. 야 이러면서 지금 컨트롤타워에서 이제 불까지 내려 들어오면서 클로킹까지 해줄 것 같아요 지금 안인택 선수가. 야 이거 신동희 선수가 큰일 났습니다 지금. 어 그렇죠. 또다시 오버로드 계속해서 잘리는 모습에. 야 신동희 선수가 오버로드 계속 잘리는데요 지금. 어 와 이거 지금 신동희 선수가 계속해서 인구수가 빨간불이고요. 아 이거 무탈리스크 한 기로는 안됩니다 지금. 아 무탈리스크 한 기로 안돼요 지금. 레이스가 6기거든요 5기 레이스가 5기고. 아 이거 소급은 됐으나. 야 이거 큰일 났는데요 지금. 야 이것도 클럭킹까지 돼있으면서. 야 이거 클럭킹까지 되어있거든요 지금. 야 이렇게 되면 지금 본진에 지금 정리는 했으나. 야 이거 신동훈 선수가 계속해서 힘들고 이러면서 바이오닉 그렇죠 바이오닉 준비해주고 있는 모습에 안인택 선수. 그러면서 레이스는 현재 7기가량 뽑아줬고요. 레이스는 7기가량 있고요. 그러면서 또다시 1킬 해주고 있고 또다시 지금 오버를 다 잡아주고 있는 모습에 안인택 선수. 야 안인택 선수가 지금 다 잡아주고. 와 이것도 오버로드 계속해서 잡히는 모습에. 야 이거 신동훈 선수가 오버로드 너무 잡히는데 지금 현재. 야 이거 너무 잡혔고요 지금. 이러면서 지금 레이스는 현재 9기가량 뽑아줬고요 지금. 야 9기가량 뽑아줬고 이러면서 바이오닉으로 바로 준비 체제 변환해줍니다. 야 지금 드론이 마당밖에 없거든요. 마당에 밖에 없는데 드론이 많이 없어요 지금. 이러면서 또 그렇죠. 아 이렇게 되면 또다시 드론이 잡히는데요 짤짤이 계속 쳐주는 모습에 안인택 선수고요 지금. 그렇죠 저 같아도 신동희 선수 있으면 바로 샷건 칩니다 이 정도면. 아 이거 오버로드 계속 잡히면서 인구수 차이는 15대 27이고 이것도 벌치 한 개 더 뽑아가지고 지금. 야 이거 신동희 선수가 화날 수밖에 없거든요. 뭘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게 레이스에 끝나버렸어요 지금. 야 레이스에 끝나버린 모습에 신동희 선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야 게임이 너무 말렸어요 지금. 레이스 7기가량 계속해서 뽑아주고 있고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야 레이스 뒤에서 짤짤이 또 치고 있는 모습에 안인택 선수고요 지금.
지금 드론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6개, 8개밖에 없고요, 지금. 드론이 8개밖에 없고 이러면서 이제 바이오닉 이제 갑니다. 아니텍 선수가. 아니텍 선수가 이제 바이오닉 모아서 이제 공격 가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 히드라 4기가 스포 깨려주고 있는 모습이고 갑니다. 또다시 갑니다, 이거. 야, 이거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 신동현 선수가 지지 나오면서